귀농 4년차 저희 부부는요, 논산에 자리를 잡고 하루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티격태격 할 때도 많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많아진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상추아빠 이승열, 저는 이시경입니다. 싱그러운 식물원 같은 이곳. 아니, 이렇게. 이승열, 이시경 네, 부부의 상추 농장입니다. 파종 후 20여일 동안 쑥쑥 자란 꽃상추를 한창 수확 중인데요. 지금 저희 하우스는 총 9동이고요. 가을, 겨울, 봄철에는 딸기 3동과 상추 6동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이후로는 이제 딸기 다시 그 시작하기 전까지는 전체 다 상추에 집중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렇게 따면 어떻게 여기 앞에 반드시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 이게 이렇게 나란히 쫙 돼야 된다고.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내가 먹을 거야, 흔들지 마. 내가 딴 거는 끈을 다른 색깔로 묶어서 보내. 응? 뭐 버린 거야? 아니야, 안 버렸어. 당신 또 찢어 먹었지 또? 아니야. 또 이게 찢어 먹어서 버렸지. 제가 손이 똥손이에요. 그래서 상추를 따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좀 찢어질 수도 있는데 그 나머지 상추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입으로 주로 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나 저희 또 직원들이 열심히 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상추 수확은 제가 더 잘하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이 상추가 수확을 하려면 상추를 잘 키워야지 수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관리하는 양액 관리나 이제 그 병충해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신랑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고생이 많아요. 그 병충해 관리는 저녁에 약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힘들어해서 못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동수가 늘어났는데도 꾸준히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는 환상의 호흡이네요. 그 호흡 덕에 귀농 4년 차에도 농장을 조금씩 확장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살짝만 봐도 상추 상태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어엿한 농부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여기 또 팁번 조금 왔다 여기. 환풍기를 잘 돌려요. 아 제가 돌리는 거 그걸 네. 안 끄면 되시는데요? 아 안 끄고 어제부터 안 끄고 있어요. 이렇게 잘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끄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쉽다고는 들었는데 굉장히 그 딸기 못지않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집에서 내가 키워서 먹는 작물이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안 이쁘든 작든 크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팔아야지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경매하는 쪽에서는 보는 게 따지는 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보기에도 좋아야지 되고 맛도 좋아야지 되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상추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귀농을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귀농을 하기 전에는 자동차 이제 외형. 그 관련된 외형이랑 자동차 용품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자꾸 페인트를 만지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그 머리로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이 포진이 좀만 더 밑으로 내렸으면 실명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되게 크게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저희 애들 엄마나 저희 애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잘 맞아서 하나의 천직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저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차피 같이 하는 거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 잘 때 나가서 저녁에 또 잘 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그게 다 서로한테 마이너스인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귀농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서는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걱정과 달리 온 가족이 농촌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는데요. 불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만족하고 있죠. 네. 만족하고 있어요. 따라하지 마시고요. 네. 네. 여유롭고 그리고 시간 쓰는 게 그 직장 다닐 때는 딱 정해진 그 시간대에 딱 맞춰서 해야 되고 주말만 쉬어야지 되고 주말에 또 어디 가려고 하면 사람들 너무 붐비고 어디 가기도 힘들고 차 막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저희가 편한 시간대에 저희가 이거를 되게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살은 좀 더 찌셨나요? 내려와서? 살은 더 쪘어요. 마음이 변해져서 그런가 살은 더 찌고 운동 첫 해에는 좀 빠졌었는데 둘 다 첫 해에는 좀 빠졌었는데 이제 적응이 됐나 봐요. 지금은 둘 다 살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보기 좋아졌네 이러더라고요. 여보 차 왔어. 차 왔어. 공들여 잘 키운 상추를 드디어 소비자에게 선보일 시간. 승렬 씨네 상추는 서울의 가락시장으로 옮겨져 소비자를 만납니다. 그날 그날 상추 상자를 실어 보낼 때마다 승렬 씨는 뿌듯하면서도 걱정도 된답니다. 마치 자식들을 독립시키는 부모 마음처럼요. 제품 회수하는 차가 와가지고 상추를 다 싣고 갔는데요. 이게 저녁 8시쯤 되면 문자로 그날 그날의 경매가가 와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이제 그날에서 그날 그날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느낌으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나간 물량이 적거든요. 적으면 그래 좀 가격이 조금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있으려고요. 어디서 제잘제잘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학교에 갔던 두 딸이 집에 돌아오나 봅니다. 오늘은 친구들도 함께네요. 엄마! 빨리 와! 아이 잡다!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이거 만들기 한 거야? 아니, 은별이가 줬는데? 은별이가 준 거야? 뭐 티 어딘다 보고 와. 그래 놔줘도 돼. 제 이름은 이영채고요. 옆에 있는 애는 제 쌍둥이 영신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저희 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온 이유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왔어요. 부부의 상추 농장이 어느새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우와 잘됐다. 상추 따기 선행 학습을 진작 마친 두 딸 영채와 영신이가 자신 있게 시범을 보입니다. 얘가 뭐라는 거지? 10점 만점에 한 9점. 아니? 10점 만점에 5점? 8점? 네. 꽃송이. 꽃송이. 누구세요? 사람이에요. 저희 다 써줘요. 엄마. 엄마. 우리 다 썼어. 이번에 상추 안 흘리기 조심해야지. 이거 안 흘렸잖아. 엄청 많이 떴네. 여기. 우와.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친구들도 준다니까. 자, 한 요 정도 줘. 좋아요, 엄청 좋아요. 딸기 따는 것도 좋아하고 딸기
뭐 따로 들어가는 거, 심는 거 이런 거 다 해보고 싶어라 해요. 나눠주겠다고 해서 지금 친구들 한 세 집이니까 조금씩 나눠주고 나머지 저희가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들이 유치원에서 제일 늦게 하원했어요. 제가 늦게 데리러 가니까 딴 애들 다 가고 맨날 저희 애들만 남아있고 아니면 뭐 이제 쟤 애들이 둘이니까 셋 남아있고 막 이랬거든요. 딴 애들은 벌써 다 가서 놀고 있는데 딴 데서 놀고 있는데 우리만 왜 여기 있어 좀 심심해 이러거든요. 도시 생활할 때는 회사 일에 치여서 집에 오면 진짜 아무것도 해주기 내 몸 처신하기도 힘드니까 이제 아무것도 해주기 싫었는데 이제 여기 시골 와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뭐 농사일 바쁠 때 외에는 애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내주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애들이랑 지금 지나가면 안 돌아올 시간이잖아요. 안 돌아올 시간인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잘한 것 같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식용 씨의 상추 튀김 대성공인 것 같죠? 뭔가 예전에 대전에 산 것보다는 더 기분이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지금 보고 싶을 때마다 나가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영채 오늘 엄마 오늘 성공? 엄마. 너 머리로 뿔 아니야? 따봉이 아니라 뿔 아니야? 지야? 그런가 보네. 방석해. 방석. 방석. 여기 잘라진 거 있어. 맛있는 상추 튀김을 만들어준 엄마의 질세라 트램펄린까지 설치해준 아빠. 돌아온 건 신던 양말 선물입니다. 아, 애들을 내가 결국에 또 시골까지 데리고 가야 되나? 이게 잘하는 것인가? 일단 나는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애들한테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이제 그런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애들이 이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했는데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막 이런 여자애들인데도 이런 막 파이프 타고 놀고 뭐 지나가는 강아지 보면 막 쫓아가고 뭐 나비도 잡으러 다니고 막 그렇게 되게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시 친구들 많은데 가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그런 데는 가끔씩만 가서 놀면 좋겠어. 여기가 더 좋아? 그랬더니 여기가 더 좋아.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가자고 해도 안 간다 네. 그러지. 이제 친구들이 오면 안 돼? 이제 그러는 것까지 됐어요. 며칠 전에 기록적인 폭우로 승려 시내 농장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애들 신발 아니야 이거? 신발 저쪽에 있던 건데 지금 여기까지 떠내려온 거야. 농장에 빗물이 유입돼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농장이 진흙탕이 돼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마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논이나 그런 데서도 같이 물이 쓸려 내려오고 이제 거기에 빠지는 이제 양은 뭐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바닥에 좀 물이 흙탕물이 고였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이게 뭐 쌓이거나 아니면 뭐 병원균들이 발생을 하게 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추도 지금 관리를 해주고 바닥도 좀 씻어주고
지게 청소를 하는 중입니다. 귀농 4년 차에 처음 겪는 일. 농부가 되니 자연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함을 배웁니다. 봐요. 웃음밖에 안 나온다니까 진짜. 여기까지 찾고 여기까지. 아 딱. 여기 딱 묻었네. 저희가 찾으면 둥둥 떠다니는 거네. 네, 구경 다 했으니까 이제 빨리 쓰러지죠. 좀 구경하면 안 될까? 안 돼요. 어. 빨리 해야죠. 아, 그래 그래. 좀 쓸어보자. 귀농 동료의 침수 피해 사실을 듣고 승열 씨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동생인 창조 씨는 농사일에 조언을 해주는 믿음직한 귀농 선배인데요. 농촌에서 또래 동료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승열 씨도 동생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천천히 쓸어야지. 살살? 먼지가 얼마나 엄청나잖아요 지금. 먼지나? 살살 쓸어야지 살살. 괜찮아 내가 먹는 거 아니니까. 에헤이. 많이 잡사. 에헤이 참말로.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기 나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귀농하시는 분 중에는 아무도 모르는 분들밖에 없는 곳으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청년 농업인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빨리 만드셔서 이렇게 친근한 그게 굉장히 첫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봤을 때는 형이 저한테는 참 좋은 사람이죠. 사우나 그만하면 안 될까? 땀 너무 많이 흘리는데? 아,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아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아, 땀이 어떡할 거야. 네가 봐 옷도 더러워졌어. 어떡할 거야 이거. 자, 저 앞에까지만 하고 와요. 알았어. 숨 있을 테니까. 아 살살 쓰르라니까. 알았다고. 땀도 쫙 뺐으니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목을 축입니다. 네가 지금 귀농 몇 년 차지? 제가 6년 차수 연차로 하면 6년 차. 6년 차. 네. 어때요? 나는 뭐 그냥 지금 3년. 난 이제 횟수는 4년째지 이제. 그러니까 3번 하고. 3번 했지. 네 번째 들어. 네 번째지. 네 번째인데. 나는 지금 뭣도 모르고 하고 있는데 너는 어때? 연차별로 계속 다른 것 같아 생각이. 나도 그래. 그죠? 처음에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3년까지는 뭣도 몰랐다가 그냥 아 괜찮구나 이렇게 싶다가 한두 번 안 돼 보니까 아 이게 과연 어떻게 계속 해야 되냐라는 생각도 하고. 이게 어려운 게 이제 해마다 다르고 또 이게 입을 쓰는 거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상태가 막 변화무쌍하잖아.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아우 제가 이렇게 공부했었으면 젊었을 때 뭔 일을 해도 했어도 이거 아이고.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뭔 일을 나중에 하긴 할 것 같아. 아유 그랬으면 좋겠어 제발. 올해는 소독도 잘하고 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오 그래도 이번에 큰 투자 하셔가지고 시설도 또 다 바꿨는데 잘 돼야지.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럼. 잘 돼야지. 잘 돼야지. 불확실한 미래 앞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니 뭐든 잘 될 것만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다. 네. 안 지냈죠? 언제나 그렇듯. 아 요즘에는 인사드릴 친구 계세요? 아 열심히 하고 있죠. 아. 그 설명 잘 듣고
네. 어쨌든 요즘 바쁘시죠, 많이? 아, 요즘에 그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요가들이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아, 지금 다들 네, 거기에 좀 중요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는 물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못 버티고 들어오더라고요. 빨리 말리셔야 돼요. 말리시고 그리고 환기를 잘 시키셔야 돼요. 네, 네. 이게 아무리 수경잎이라도 물이 좀 들어왔다 나가면 작물한테 해가 갈 수 있으니까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구름 없는 매일매일 질문거리가 생기는 초보 농부에게도 선생님은 있어야겠죠. 이른바 상추 선생님으로 불리는 농업기술센터 이상혁 주무관이 그의 스승입니다. 예, 또 계속 궁금한 거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할 때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네. 뭐 벌레라든가 네, 네. 그런 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통채벌레. 아, 통채. 네, 통채벌레 때문에 농사를 못 진다고 하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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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통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충은 원래는 한국에 없던 해충이에요. 아. 외래에서 들어온 해충인데 전에 들어와서 이제 퍼진 거죠. 아. 퍼져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없는 곳이 없어요. 약제를 한 가지만 쓰시면 그 저항성이 생겨서 이게 이제 안 들으니까 네.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약제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네. 해주시면 좀 좋을 거가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이는 게 생기고 이제 농업에 대해서 이제 개념도 잡으시고 그리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술도 축적을 하셔갖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상추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계시니까 향후에 아마도 최고의 농부가 되지 않을까. 너무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요? 항상 맞죠. 맨날 물어보고 싶은 거 조상인데 네. 바쁘시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오랜만에 비 소식이 없던 날, 승열 씨네가 집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왔습니다. 영태, 영신, 응. 우리 계속 비 와서 피크닉 못 왔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어때? 재밌죠. 얼마큼 재밌어? 그냥. 연례 행사였던 소풍이 이젠 일상이 되었다는 승열 씨네. 매번 새롭고도 다른 행복을 일상 가운데서 느끼는 중입니다. 드라마였나? 다큐였나? 뭐 누구야 놀자. 그걸 봤었잖아. 듣기에 되게 좋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처럼 재밌게 설레게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노는 마음으로 그냥 재밌게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 가족들끼리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뭐라고? 강아지를 사고. 강아지는 사고? 우리 엄마 아빠의 강아지 여기 있는데. 엄마 아빠의 강아지 여기 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매일 놀이하듯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상추 가족은 오늘도 그런 즐거운 삶을 꿈꿔봅니다. 들리시나요? 여름이 깊어가는 소리. 새도 많이 지적이고 매미도 많이 오니까 포근한 안식처 같은 느낌? 안정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죠. 혼자서 있을 때는 너무 게임 막 주구장창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여기는 휴대폰도 금지하고 다 같이 이렇게 놀니까 너무 좋아요. 이곳에서 꿈이야? 농부요. 재밌어요. 자동차 관련 쪽 일하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유학이 시작되는 마을, 한드미로 떠나볼까요? 소백산 자락, 큰 골짜기라는 뜻의 산골마을 한드미.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겐 이곳의 자연이 교과서나 다름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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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은 열매 하나,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는 법이 없죠. 우와. 보여 내려오는 거? 어, 더 해볼래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어때? 올라오는 거야? 우, 보여 보여 보여? 신기하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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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거 결이 지금 이 결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래서 이걸 줬다 뺐다 하면 이게 길이 돼가지고 이 방향대로 쭉쭉 올라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매실 먹어가지고 매연 때문에 공기도 짙고 냄새도 그런데 시골은 엄청 맑고 그래요. 무더운 날씨에는 이만한 놀이터가 없죠. 더위는 씻어내고 우정은 더 깊어집니다. 애들이랑 이제 다 같이 놀고 자고 먹고 하다 보니까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적응하는 게 되게 어려울 줄 알고 도시에서는 이제 되게 어려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여기 와보니까 애들이 다 착하고 그래서 되게 친해지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함께하는 건 놀이뿐만이 아닌데요. 계절마다 텃밭을 가꾸며 땅을 일구는 기쁨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처음부터 여기부터 저까지 그냥 쭉. 몇 개 남았어? 한 개? 그래? 더 갖고 와야 돼요? 오늘의 수업은 토마토 지지대 세우기.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누구 거? 그럼 뭘 그만 나갔어. 자, 그 옆에 거 해주세요. 사장님 거. 네, 됐어. 됐어.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서툴지만 온몸으로 배우는 중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오케이. 한댕이에서 저희 심으려고 주셨던 밭이고 여기 고추랑 저기 뒤에는 상추도 있고 저기에는 여기는 또 배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애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농사법. 애매한 게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런 애들 있지? 이렇게 생긴 거 보여요? 여기는 네. 건들면 안 돼. 요건 지금 꽃봉오리, 요게 겨순이야. 요 본 줄기 사이 옆에 나는 요걸 따줘야지 이제 열매가 맛있게 잘 맺어가지고. 이거예요? 땀으로 얻은 소중한 정보인 만큼 아이들 기억 속에도 오랫동안 남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돈슬 여기 토종 사람이네. 그리고 좀 크게 자라는 겨수는 땅에 그대로 꽂잖아. 다시 이렇게 토마토가 자라요. 우와, 우와 신기해. 해보고 싶다. 요 토마토는 채소일까 과일일까? 채소. 채소죠. 채소 아니에요? 채소? 왜? 과일은 나무에서 자라고 12년이 된 그다음에 과일이에요. 채소는 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감나무, 배나무, 뭐 살구나무 많죠.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다시피 나무가 아닌 줄기요. 어, 줄기고 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토마토는 뭐라고요? 채소. 쑥쑥 자라는 채소처럼 아이들도 성장해 가는 중입니다. 평소에 집에 있으면은 이제 무조건 부모님이 사다 주시는 거 그런 걸로만 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직접 키워서 먹으니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농부의 마음이란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요? 내가 키운 결실을 가장 맛있는 순간 맛보는 것. 수박이랑 방울토마토랑 고구마랑 배추랑 그다음에 파랑 수세미도 키웠고 몇 가지는 이제 저희가 조금 시간 내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고 나머지는 센터 선생님들이 좀 많이 하셔요. 농사를 통해 땀의 가치를 알게 해준 인생 수업 바로 농촌 유학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농촌 유학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 보일 거고 가자. 신발 사는 거 도와줘야 돼. 응. 오늘 집 간다. 잔소리하는 엄마가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챙겨가며 학교로 향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산골 분교가 있죠. 이제 교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1층처럼 보여도 뒤에는 숨겨진 층이 있습니다만, 근데 급식은 맛있어요. 학교가 작아서 좋죠. 왜냐하면 높은 층처럼 막 4, 5층 안 올라가야 되잖아요. 도시학교처럼. 비 오는 날은 감성 잘 되고, 맑은 날에는 또 이렇게 거울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한 두 배 된 운동장에서 놀고. 센티미터가 두 번 빼졌으면 뭐였어? 농촌 유학생들이 오면서 학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교실은 북적이고 수업은 활기가 넘치죠. 10 billion. 100 billion. 100 billion. trillion. 오케이. 10. 아이들이 없었다면 billion. 학교가 사라질 수도 있었죠. 전교생이 20명인데요. 한두미 유학센터 학생들이 20명 전부 다입니다. 마을에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아예 없고요. 도시에서 생활할 때는 뭐 틀에 잡힌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아이들 스스로 억눌려 있던 게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체험 중심의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억눌려 있던 것들이 좀 외향적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분위기도 훨씬 밝아지고. 전교생 20명 이하인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지만 대곡 분교에는 유학생이 있었죠. 이 아이들이 마을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없으면 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차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다 결혼을 했고 또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본이잖아요. 학교를 못 다니게 되면 젊은 사람은 안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교를 지켜야지만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순환 구조가 되고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18년 전 농촌 유학센터는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유학생을 통해 학교가 살아났고 농촌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한두미의 역사는 꾸준한 교류가 있었기에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보내달라고 해서 겨울에 왔는데 작게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거는 정말 아니었어요. 그냥 애들이 계속 그냥 컴퓨터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으면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자꾸 애한테 이렇게 경쟁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진짜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학교 생활 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걸 엄청 많이 느꼈죠. 농촌 유학생 세준이는 한드미를 통해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여기 센터에 오면 이제 핸드폰이 안 되거든요. 심심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내일 뭘 하면서 놀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때문에 예, 심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서울에서는 강제로 역할놀이를 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자연스럽게 소꿉놀이 같은 거 하면서 예 그러면서 훨씬 더 뭔가 그 서울에서 계속 말하는 그런 자기주도라는 게 여기선 자기주도 학습은 아니지만 자기가 주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저절로 아이가 이제 예, 갖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묻는다면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요? 일반 쓰레기는 선생님한테 담으시고요. 분리수거할 건 어디에? 버섯 송영이가 들고 있는 봉지에 담으시면 돼요. 아셨죠? 네. 마을 청소도 놀이처럼 하는 날. 쓰레기도 줍고 분리수거하는 법도 배웁니다. 기분이 좋아해요. 환경도 좋아지고 찾는 재미도 있고 보물찾기 같고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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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주민들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만 계신데 아예 학생들이 와서 어버이날 와서 인사도 하고 그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뭐 지금도 봉사하시는 모습도 나오고 너무나 좋죠. 활기차고. 대한민국 곳곳에 마을이 전부 이렇게 좀 인구 분포도가 이렇게 균형 잡히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저녁. 하루가 저물어가면 아이들이 사뭇 진지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일기 쓰기죠. 일기 안 썼는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좀 뿌듯하고 제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한드미의 하루는 새삼 빠르게 느껴집니다. 저 이제 좀 잘게요. 다시 찾아온 아침. 안녕. 안녕하세요. 내가 문 닫을 거야. 내가 문 닫을 거야. 야, 내가 왜 착한 척? 스마트폰에 불이 나는 날입니다. 엄마, 나 그 이제 집에 갈게. 아, 거기 자리 있어. 여수에 사는데 버스로 동대구 간 다음에 아빠가 여수에서 아빠도 같이 버스 타고 가서 만나가지고 저희 아빠 차를 타고 집에 가요. 매주 금요일은 집으로 가는 날. 일주일 만에 귀갑니다. 엄마 아빠 많이 보고 싶겠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겨낼 때마다 저는 점점 커가는 거라 생각하죠. 이렇게 기특하게 컸네요. 매주 집으로 가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같이 앉겠다고? 네. 왜? 같이 앉을 거 아니야. 작년까지는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갔는데 올해는 이제 매주마다 왜요? 지원금이 안 나왔습니다.
네. 이제 주말까지 데리고 있기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나가고.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한드미는 유학센터를 지킬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농촌 유학 18년 동안 해온 농촌 유학을 접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렵지만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건 사실이죠. 저희들도 이제 뭐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을을 살리고 학교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모두 함께 만들어온 한드미의 노력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지금 우리 동네 우리 그 옛날에 농촌 유학 왔던 부모님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살고 계세요. 농촌 유학을 통해 한드미 마을과 인연을 맺고 귀촌까지 결심한 안종채 씨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접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저기 옆집 할머니한테 땅 400평 빌려서 한 2년 해봤는데 혼나기만 했어요. 풀관리도 못하고 결국 한 3년째 다시 되돌려드렸어요. 옆으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쫙 벌리면 돼요. 아, 이 집 따라서. 서울에 살던 가족들은 두 아이가 산골로 유학을 오면서 한드미에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선택해서 여기 오게 됐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져가지고 네네. 건물을 짓겠다고 이제 초등학교가 공사를 시작한 거죠. 그 축구가 없어진 거예요. 네네. 과목이. 그러니까 옆 학교 운동장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네. 때를 썼었어요.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축구 엄청 했어요 진짜. 그렇죠. 단양군 대표로 충북 대회까지 나갔었지. 오히려 여기 와서 진짜 축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여기서 이제 유학 와서 다녔고 중학교도 여기서 다녔고 고등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이제 아예 부모님도 이사 오셨고 이제 대학은 이제 서울로 갔고요. 아이들은 대학 진학으로 단양을 잠시 떠났지만 부부는 한드미를 지키고 있습니다. 출발은 아이였지만 지금은 부부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에 자연이 많은 농촌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자연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른들이 거기서 많이 이 동네를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한테는 여기가 이제 고향이 돼가지고 뭔가 아이들이 집을 찾아오거나 고향을 찾아오고 싶을 때 여기를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마을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켜주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의 고향이 된 한드미 마을. 이곳에서 저마다의 꿈도 자라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이제 부모님들도 다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또 그분의 부모님까지도 그다음에 또 그랬더니 또 그분의 또 여동생도 일로 왔어요. 요즘 지방소멸 하는데 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농촌 유학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지방소멸을 막는
확실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구나. 그 18년 동안 해왔는데 그렇구나. 다시 찾아온 한대미 마을의 오후. 어느새 마을 넷간은 아이들로 부쩍입니다. 멱 감고 물장구 치는 정겨운 여름날의 추억. 아이들은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데서 그냥 가족들이랑 그 잔족주택 지어갖고 살고 싶어요. 이제 다 같이 놀고 더 많은 인원수로 있고 학교에서 단체 체육을 할 때 좀 더 많은 인원수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골짜기 한듬이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을 꾸길 아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 1세대로 18년의 역사를 지켜온 한듬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한듬이가 되길. 새로운 희망이 자라는 한듬이가 되길.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